김세원 연구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어떤 이벤트들을 주요 보셨나요? 예. 네, 이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두 가지인데요. 일단 첫 번째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중 무역 협상, 그리고 두 번째는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되는 FOMC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두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월요일과 오늘 아무 큰 이벤트는 없는 상황이잖아요. 악재가 없었다고, 그러니까 뭐 딱히 이렇게 네. 우리 한국 내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없다고 얘기를 해요. 이 불안한 예. 심리가 어느 정도 수급에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그 수급적인 영향이 그 국내 증시의 영향이 컸다고 하도 그 팀장님께서 서상현 팀장님께서 오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데 투자자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. 근데 그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수급적인 영향이 가장 크다. 그리고 그 이슈보다 더 큰 것도 더 좋은 것도 아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나오시질 못했는데 또 같이 좀 알려주시네요. 네. 그러니까 수급이 얇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선물 쪽에서 현재 주가의 흐름과 연동이 된다는 점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호재가 있으면 바로 튀어오를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워낙 현물 쪽의 수급이 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통해서 지수를 계속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된 상황인데 그래서 계속 이쪽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. 그 부분에는 FOMC 결과와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네, 그래서 걸 이번 주 이, 나올 이벤트가 수 있는, 있다는 예, 거죠. 예. 그래서 이번 주 나올 수 있는 확실한 호재로 이렇게 가능성을 좀 본다면 미중 무역 협상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만약에 확실하게 나타난다면 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 무역 협상에서 뭐 큰 타결 큰 전체적인 딜이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습니다. 그렇죠. 하지만 세부적인 그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공개가 된다면 그래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. 그 세부 내용들 중에서 뭐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좀 5월 달에 그렇게 협상이 결렬이 되고 이렇게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또 6월 말에 또 G20을 통해서 그 화웨이 제재가 조금 완화될 것이다. 그리고 농산물을 살 것이다. 거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흐지부지 됐는데 오늘 나온 FT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에 의하면 그 6월 이후로 6월 말 G20 이후로 중국이 산 대두는 있어요. 있는데 그게 미국이 만족할 만한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. 네.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안 사냐 또 중국한테 물어보니까 중국은 또 기업들을 탓하는 거죠. 기업들이 얼마나 원하든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다.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. 더 사라고 강요할 수 없다라는 얘기군요. 기업에게. 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. 그렇죠.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죠. 알겠습니다. 뭐 여기서 극적인 드라마틱한 어떤 협상을 도달하기 아무도 생각 안 하시잖아요. 근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 좀 더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지 네. 요거 한번 보자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. 두 국가가 지금 그 더 위에 있는 착각을 하고 있는 아 서로? 네네. 그래서 조금 안급한 척을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둘 다 급해지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중국은 그 경제가 불안해지고 있고 또 내년에 또 부채나 신용을 끌어다서 또 인프라 투자를 하거나 그러면 더 경제가 불안해지잖아요. 그리고 또 미국은 또 그 경제 상황이나 또 금융시장이 또 이렇게 악화돼 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 재선될 가능성이 떨어지고 이제 네. 슬슬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. 이제 저는 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네. 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결론은 나지 않더라도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하지 않을까. 서로 네. 이렇게 계속 다투다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또 뭐를 좀 봐야 될까? 실적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까? 사실 좀 외국인들이 재차 IT를 팔고 있어서 네. 이제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걷어가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는지 이런 얘기도 있을 법하거든요. 예. 그 실적 얘기를 잠깐 드리기 전에 그 네. FOMC에 대해서 살짝 예, 맞아요. FOMC가 두 번째로 네네네. 정말 중요한 이벤트인데 네.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증시가 상승한 그 이유 중에 FOMC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항상 있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로 인해서 앞으로도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그
방향성을 결정해 줄 이벤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날 새벽에 발표되는 FOMC 결과, 그 이번 주 주보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글로벌 RB들이 얼마나 그 기대를 하고 있는지 보고 볼 수 있는데, 대부분 그 25BP를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모건스탠리나 UBS는 조금 공격적인 금리 인하 하는 김에 한 번에 팍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. 이런 논리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밑에 보면 또 연준위원들의 그런 이제까지 나왔던 발언들을 통틀어서 그 어떤 것을 예상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정리해봤는데,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얘기하는 언급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, 좀 더 윗분들은 이렇게 언급을 좀 삼가하는,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. 저는요, 모건 스탠리 UBS의 동결도 눈에 띄어요. 동결은 그 네. 이번 FOMC 이후로 만약에 이후로? 이번에 좀 강하게 네. 인하를 한다면 네. 이후에는 동결을 하겠다. 아, 이런 50BP를 하다 그 다음에 동결한다. 어쨌든 연내 50BP는 할 거라는 네. 얘기네요. 네네. 예, 한 번에 하든 네. 나눠서 하든. 알겠습니다. 이게 다음이군요. 알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의 가능성 대체로 보니까 25BP. 네. 그래서 그 시장은 그 수압 선물 가격을 보면, 수압 가격을 보면 그 확률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데, 25BP 인하를 80%, 그리고 50BP 이상 인하를 20%로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실망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. 그렇게 해석이 돼서 그 FOMC라는 그런 이벤트 자체를 보면 저희 하우스에서는 중립 이하 이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.